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카카오톡으로 현금 영수증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먼저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카카오톡이 실행되죠? 네, 화면 하단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즉 더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즉 개인 설정 클릭하세요. 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메뉴인 개인 보안, 네, 개인 보안을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내 결제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 정보 관리를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등록 정보가 없다고 나와 있죠? 네, 당연히 그동안 등록을 안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등록하기를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본인의 현금 영수증용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밑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에 체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현금 영수증 발급용 전화번호가 등록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간편하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각종 뭐 선물 보내기라든지 기프티콘이라든지 기타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용되는 모든 쇼핑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금 영수증 자동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용카드 공제보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현금 영수증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보들 많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